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오락산 국립공원 악어봉, 옥순봉, 구단봉, 제비봉까지 4개의 봉을 위해서 보는 실록의 아름다운 모습과 남한강 충주호와 어우러진 풍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악어봉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로 제비봉, 세 번째로 옥순봉, 구단봉까지 모두 오늘 한 번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악어봉은 왕복 1.8km, 제비봉은 왕복 4.6km, 옥순봉 왕복 5.8km. 이렇게 오늘 산행을 모두 한 번에 돌아봅니다. 오늘 제일 먼저 악어봉으로 오릅니다. 왕복 1.8km, 산행시간 1시간 40분이면 넉넉하고 악어봉에서 보는 악어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곳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아직 비법정 등산로 6월이면 오를 수 있다는 안내문이 있네요. 오락로 시죠? 200m 올랐고 700m. 아, 이 사이 새소리가 아주 예쁩니다. 아침에 한 20분 정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또 계단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6월달부터 등산로를 이용할 수가 있다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0m 올라왔고요. 300m 남은 지점 20분 올라왔습니다. 아, 서서히 이제 충주호가 보이고요. 첫 번째 봉우리입니다. 여기 안전시설을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악어봉 탐방로 안내. 아, 이곳은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지역입니다. 현재 서서히 조망이 보입니다. 자, 지금 여기가 악어봉입니다. 아, 충주호에 악어가 물속에 기어 들어가고 있어요. 영봉입니다. 오락산 영봉, 앞에 하봉, 중봉, 영봉. 두 번째 오를 제비봉으로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이동거리 23km, 30분 이동하면 장애나로부터 제비봉 입구까지 갑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여기는 장애나로부터 휴게소입니다. 주차장이 아주 널널합니다. 제비봉 오르는 곳입니다. 악어봉에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비봉 지킴이에서 2.2km 올랐다 다시 원점 회귀합니다. 내려와서 다시 이제 구단봉으로 오릅니다. 구단봉, 옥순봉, 오락산의 4개 봉을 모두 오늘 돌아봅니다. 제비봉으로 오르게 됩니다. 제비봉 2.3km. 지금 여기 좀 가파른데 중간중간에 또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가파른 계단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 실록이 아주 엄록색의 빛에 아름답습니다. 아, 10분 올라온 곳입니다. 지금 우측에는 가은산이 안 보이고요. 저 앞에 금수산이 보입니다. 옆에 장애나루토 배가 손님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배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앞에 구단봉, 자, 뒤에 이제 옥순봉까지 오늘 모두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10분 올라온 지점인데요.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고 위험한 곳에는 전부 난간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요. 예,
제비봉 정상 721m이기 때문에 쉽게 보고서는 오르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 계단을 따라가고 아까 바라본 암릉을 옆으로 돌아갑니다. 암릉 보세요.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실록이 녹색이 너무 염록색이 너무 이뻐요. 지금 올라갈 제비봉 이렇게 등산로입니다. 자, 가파르죠? 자,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위협적인 함릉 정상입니다. 이제 공원 지킴이에서 500m 아주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여기는 해발 297m뿐이 아닙니다. 저 앞으로 가야 할 등산로 아주 위협적입니다. 계속 힘들게 올라야 할 등산로입니다. 저 가은산, 저기 금수산, 국순봉. 아, 멋있다. 아, 이 숨 아파 죽겠네. 이 소나무 아주 죽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진을 찍었어요. 제비봉의 매력은 이렇게 계단을 오르다 보면은 암릉하고 이렇게 소나무들 또 뒤돌아보면은 확 터인 충주. 아, 멋집니다. 멋져. 바위지대인데 이렇게 난간대를 손잡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30분 올라가니까 이게 너럭바가 있네, 너럭바. 이리 올라가야 되나 봐요. 암릉을 타고 가야 돼. 아, 저 앞에 마지막 또 계단이 있네요. 아, 아름다운 금수강산입니다, 금수강산. 앞에 이제 금수산이 완연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크게 나왔어요. 월악산 영봉 중봉 하봉까지 좀 펼쳐지네요. 암릉을 타고 가야 저 앞에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제 계단을 올라와서부터는 또 이렇게 암릉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아, 중간중간에 소나무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많이 죽고요. 아, 이렇게 홀로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갈까요? 여기 이제 오르다가 사방 조망이 좋으니까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야, 날씨가 청명하니까요.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실록이 어우러져 있고요. 염록색의 나뭇잎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충주 부담봉입니다. 부담봉. 야, 옥순봉. 금수산 쭉 타고 내려오면 가은산입니다. 이게 하나의 바위 덩어리. 바위 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안전한 곳, 여기 좀 험한 길입니다. 자, 험해도 뭐 괜찮습니다. 그냥. 야, 힘들고 가파른 거 이제 거의 왔습니다. 아, 저 이쁘다. 저 침봉도 보세요. 아, 올라가다가 오르다 뒤를 안 쳐다볼 수 없어요. 계속 뒤를 바라보게 됩니다. 뒤를 바라보게 돼. 충주가 끝없습니다. 끝없어. 아, 1km 올라왔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50분 걸렸습니다. 여기는 해발 480m. 제비봉 1.3km 남은 지점입니다. 암릉길을 타고 오다가 이렇게 이제 순탄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아, 1.3km 저 남은 지점. 1.5km 올라왔습니다. 제비봉 800m 남은 지점인데요. 염력이 이제 또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저 앞에
예쁜 걸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500m라는 순탄하게 왔어요. 또 바르게 내려갑니다. 이 우연구가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돌려놓은 것 같아요. 이미 제비봉 300m 아, 남은 지점입니다. 계속 이 능선을 계속 따라오고 있고요. 이제 아주 여기는 산이 이렇게 험악하진 않습니다. 요 마지막 이제 보니까 돌들이 많이 박혀 있고요. 아, 여기만 올라가면 이제 힘든 구간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안 살아 이 소나무 보세요. 아, 두 아름은 됩니다. 두 아름 엄청 크네요. 와 엄청납니다 지금. 제비봉 정상에 왔습니다. 제비봉 정상은 721m. 1시간 40분 걸렸고요. 오면서 앞는 구간을 쭉 따라 올라오다가 1.5km 구간은 육산으로 이렇게 쭉 능선을 타고 왔습니다. 여기 조망을 보면은 아, 충주가 보이는 우측에 조망 전망대가 있고요. 뒤쪽으로 가면은 얼음골로 하산할 수 있습니다. 옥순봉으로 세 번째 산을 타기 때문에 다시 원점 회귀하겠습니다. 그럼 주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앞에 뾰족하게 보이는 것이 금수산입니다. 충주. 야, 정말 대단합니다. 범위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봅니다. 저기 충주가 계속 쭉 흘러내려오는 게 남한강. 쭉 내려오면 저 뒤에 소백산, 가은산, 금수산, 주능선이 쭉 따라내고요. 이 앞에 남한강, 충주호입니다. 부담봉, 옥순봉이 저 앞에 펼쳐집니다. 아, 실력이 아주 예쁩니다. 얼음굴로 하산하면은 내려가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많은데 이쪽에 우영 구간이 많답니다. 우영 구간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원점이기 장애나루토 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제비봉에서 하산합니다. 옥순봉 올랐다 그 구단봉까지 오늘 산행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 암릉을 따라 내려갑니다. 유람선이 둥둥둥 또 유람객들을 싣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구단봉, 옥순봉. 아, 저 앞에 정상입니다. 정상에서 쭉 내려왔고요. 지금 500m 제일 힘든 구간입니다. 여기는 유람선 타는 곳입니다. 아, 아침에는 버스를 못 봤는데 하산하고 와보니까 버스가 지금 많이 서 있네요. 아, 유람선이 계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 제비봉 공원 지킴이에서 제비봉 2.3km, 왕복 4.6km 다녀왔습니다. 산행시간 3시간. 이제 여기서 계단째로 이동해서 옥순봉, 구단봉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옥순봉, 구단봉 주차장입니다. 여긴 계란째 소형 4,000원, 주말 성수기는 5,000원 그러네요. 여기 주차비가 있습니다. 현우이치 옥순봉 공원 지킴이 센터에서 1.4km 가면은 갈림길입니다. 우측으로 올라가면 구단봉, 좌측으로 900m 가면은 옥순봉입니다. 먼저 구단봉부터 들려서 갈림길 와서 옥순봉으로 원 위치에서 원점 회귀 옥순봉 공원 지킴이 센터로 오겠습니다. 거리는 5.8, 산행시간 3시간 예상하고 오르겠습니다. 제비봉에서 장애나루 선착장에서 1.8km 떨어진 계란째입니다. 여기는 제천이고요. 아까 저쪽에는 충주시입니다. 이게 충주 제천이고요. 여기는 이제 부담봉, 옥순봉으로 이제 막히 돌아 또 오겠습니다. 오늘 1일 사계봉, 월악산 사계봉을 이렇게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곳을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립니다. 바로 우측으로 계단을 따라 올라갑니다. 여기는
월악산 국립공원 단양지구입니다. 여기 이제 이거는 민간인 땅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임도를 쭉 따라왔습니다. 우측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구단봉 900m, 옥순봉 1.2km. 아, 이제 위에 가서 상거리에서 우측으로 먼저 구단봉부터 올라오겠습니다. 옥순봉, 구단봉 상거리입니다. 좌측으로 하면 옥순봉으로 올라가고요. 구단봉 우측으로 합니다. 여기 지금 30분 올라온 지점입니다. 아, 우측으로 구단봉부터 갑니다. 구단봉 300m 남은 지점인데요. 저 좌측에 보면은 금수산 봉우리입니다. 앞에 이제 능선을, 바위 능선을 쭉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양쪽으로 조망이 아주 좋아요. 우측에 이제 남한강 지금 선착장, 충주의 선착장에서 이제 배가 출발하는 곳이 보이고요. 저 앞에 이제 아까 올랐던 제비봉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앞에 제비봉. 아까 저 앞에 제비봉 등선을 쭉 다 갔다 온 곳이에요. 자, 여기 이제 앞에 확 시야가 터졌습니다. 저 앞에 구단봉입니다. 자, 저 앞에 가은산. 소백산이 보이네요. 소백산. 구단봉도 이렇게 무시 못합니다. 저 앞에 선착장. 고개를 넘어가면 됩니다. 쭉 능선 내려왔고요. 월악산 영봉, 중봉, 하봉 쭉. 월악산 주 능선입니다. 야, 장안바다. 멋있네요. 자, 뒤에 이제 오전에 오른 저 앞에 제비봉 가운데 뾰족하게 나온 곳이 제비봉입니다. 저 앞에 옥순봉. 지금 유유히 흐르는 물길 따라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장애 나루터가 코앞에 있습니다. 여기 선착장이고요. 쭉 내려갔다가 다시 저 앞에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야, 이 계단을 해놨으니 망정이지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야, 구단봉에 왔습니다. 구단봉 해발 330m. 지금 1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여기 이제 이상은 갈 수 없습니다. 여기 출입금지. 아, 여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앞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망대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네, 장애 나루터 선착장이 되겠고요. 저 뒤에 소백산 천문대입니다. 가은산 쭉 저 안테나 있는 따라 올라가면은 금수산. 네, 옥순봉. 여기서 이제 구단봉에서 봉우리 하나 넘어왔습니다. 아, 저 충주의 유람선이 유유히 흘러가고 떠가고 있습니다. 아, 아름다운 금수강산입니다. 구단봉에서 왔습니다. 이제 옥순봉으로 900m 갑니다. 구단봉이 아주 가파라요. 암릉이라 위험하고 가파른데 그래도 계단을 다 다시 새로 보수해놨네요. 상거리에서 좀 가파르게 10분 정도 내려오니까 아, 이 소나무 군락지하고 완전 아주 힐링할 수 있는 곳이네요. 아, 솔잎이 아주 떨어져가지고요. 향기롭고요. 아, 저쪽 구단봉보다는 여기가 코스가 좀 충만합니다. 저 앞에 상거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좌측으로 쭉 따라갔다 온 구단봉. 요즘 능선 타고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앞으로 200m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운동에 왔습니다. 아, 286m지만은 깜놀면 안 되겠어요. 저 뒤에 다리가 다녀온 구단봉입니다. 아, 이렇게 저희 자그마한도 나지막한 산이지만 오르락내리락 힘들어요. 보여집니다. 아, 아름답다.
편안하게 보시네요. 유람선이 떠 있고 이쪽을 전부 바라보고 있네요.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등분 정상은 여기고요. 지금 전망대 100m 가봅니다. 옥순봉 정상에서 전망대로 100m 온 지점. 자, 옥순 대교가 출렁다리. 아, 많은 상충객이 건너왔다 하네요. 근데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여기 옥순봉까지 올라와서 보면은 참 좋은 풍광을 볼 수 있을 건데 그것이 안 되네요. 옥순봉에서 한번 쭉 내려다 봅니다. 아, 옆에 옥순대교. 아, 유람선이 쭉 한번 돌아오네요. 아, 여기는 또 출렁다리. 저 앞에까지 분이 모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예, 옥순봉에서 오늘 이제 하산합니다. 날씨가 너무 청명하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이 실록이 너무 예뻐요. 자, 이제 계속 하산합니다. 오늘 월악산 옥순봉을 마지막으로 산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악어봉을 출발해서 악어봉, 또 두 번째로 제비봉, 부담봉, 마지막 옥순봉 4개의 봉을 오늘 모두 산행을 마칩니다. 오늘 총 산행 거리는 약 13km, 산행시간 7시간 3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차량 이동까지 8시간 반 이렇게 됐습니다. 가을에도 아름다운 월악산이지만 이렇게 또 실록이 아름다울 때도 예쁜 월악산의 풍광을 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